안녕하세요, 언비TV 언비씨입니다. 오늘은 쿠쿠밥솥 제대로 닦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. 네, 쿠쿠밥솥을 오픈해봅니다. 그러면 여기 안에 홀더 열림으로 돌린 다음 분리해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를 다 파고 나면 이렇게 오픈해서 열어준 다음에 여기를 잡아당겨줍니다. 간단하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이 부분도 세척을 해줘야지 이거 깨끗하게 밥을 또 해먹을 수가 있죠. 그러면 뭐 이렇게 돌려서 해주시면 되고요. 네, 이어서요. 우선은 이 부분을 물로 한번 헹궈주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거칠지 않은 수세미로 깨끗하게 한번 눌러줍니다. 이 고무 테두리도 마찬가지고요. 위아래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써줍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위를 다 씻어줍니다. 그 다음에 잘 말려줘요. 그 다음에 다시 결합해주면 되겠죠? 결합도 이렇게 닦아주고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해주면 되겠죠? 여기까지 해야지 되지. 밥통까지 닦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밥통 그 위에까지 이렇게 다 닦아줘야 됩니다. 항상, 좋은 밥을 먹어야 또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. 좋은 밥이 되려면은 좋은 밥통이 깨끗해 있는 게 좋겠죠? 네,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맛있는 밥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,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